전시 얘기부터 먼저 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네. 올해 사업인 2021년 서울 엔게이 서울도 네.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했던 모지민 네. 씨 얘기하고 네. 마무리 질문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1년 동안 했던 엔게이 서울 먼저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요새 스토리텔링은 갑자기 훅 들어가서 끝나는 것도 열린 결말로 쑥 빠져나오는 그런 트렌드라서 이제 저희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 릴레이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분의 시각 예술가 분이 작업하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가려서 밑에 동백꽃이 잠깐 안 보이는데요. 이따가 그건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작업은 안타라만 기획전이에요.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을 의미를 담아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그 전시 작품이었고요. 처음에 스타트를 하신 작가분이 여기 계시는 이제 김영관 작가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그 방수포거든요. 이중으로 된 방수포고 색깔이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남색하고 진한 남색하고 어떤 분위기를 이 자체로서 자아내고 있고요. 예리한 칼러지 화려한 이 곡선을 또 선보이셨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셨고 이제 스타트를 해주셨는데요. 김영관 작가님이 먼저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잠깐 설명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 우선 시각예술 작가 김영관입니다. 예, 저와 이번에 처음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작품을 계속 릴레이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이제 엮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여백이 있고 좀 큰 면의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생각은 그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어떤 창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종이로 오려가지고 안과 밖을 약간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기도 하고 이제 약간 경계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저렇게 창호지를 오려서 벽에 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유리나 간유리라고 그러죠. 간유리도 썼고 간유리가 없을 때는 이 창호지 같은 걸 오려가지고 그 유리에 이제 붙여서 이제 이렇게 멋을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촬영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엔게이 서울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공평구에 있는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어떤 재미난 어떤 그 곳곳의 사람들마다의 특징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수포를 사용한 거는 이제 방수포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만 이 방수포에 이제 예리한 칼로 칼질을 하면서 어떤 형태와 이제 구멍이 이제 뚫리고 이제 막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은평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과 사람들을 좀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서로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제 어떤 거리도 두고 또 만날 수 있게 여러 가지 어떤 형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내신 게 이제 바탕 캔버스가 된 방수포도 그렇지만 전체 이미지가 이제 샤머니즘 네. 해서 오늘 하이라이트 공연하신 분도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굿 동전 그 느낌으로 또 이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우리가 방수포라 그러면 뭐 재해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덮고 막고 근데 이게 밀봉하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뚫려 있어서 뭔가 좀 소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작업하신 작가님이 이제 김영애 작가님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서 만드신 동백꽃 송이들 여러 가지 붙이고 또 디테일 이런 이제 그 천
문양인의 천도 주시면서 또 한 이미지를 또 새롭게 또 덮어주시면서 또 확산을 시켜주셨는데요. 그 작업하신 거 간단히 좀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이 작품을 맞이했을 때요. 김용명 선생님이 겨울을 주제로 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겨울에는 동백꽃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백꽃 한 송이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밑에는 미래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는 그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 만발한 장미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는 장미꽃을, 위에는 동백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또 해서 그런데 아 이게 장미꽃이요. 아니 위에는 동백꽃이고요. 아, 여기 밑에 이제 아, 예. 장미꽃이고요. 아, 예. 여백에 아, 이제 예. 제가 그 안타라망이라는 곡에 보조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석들을 이렇게 또 요거는 선수 다 바느질로 만드신 거죠? 네, 제가 바느질로 해서 예. 꽃들을 한 송이씩 다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릴레이 작업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신 분이 이지영 작가님이 또 눈물 형상의 이미지를 또 많이 부착을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작업을 또 자극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릴레이 연작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작업하고 어우러지면서 그다음에 우리 연결이나 엔트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생각하다가 물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이 물방울이 눈물은 아니고 물방울이 이제 모이고 어떤 흐름을 만들고 뭐 흘러가다가 뭐 이렇게 줄게 나눠질 수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하고 이미지가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물방울 이미지를 생각해서 작업을 했고요. 비닐을 동그랗게 이렇게 다 오리셨어요. 네네네. 다 이제 손수 하나씩 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제 그는 이제 저는 물방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리가 뭐 냉장고에서 갑자기 물통을 딱 꺼내면 밖에 습기가 이렇게 물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응결이라고 그러는데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착 달라붙는 그래서 어떤 이 작품에 뭔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또 의미가 좀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느끼시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작업을 했던 것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잠깐 이제 저희가 올해 했던 작업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2021년 엔게이 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했어요. 예술가의 예 인간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지금 활동하는 공간의 네트워크도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거기서 또 전체 밭을 갈았으니까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게 엔게이 서울이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한마디로 촉진자, 촉매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촉매라 그러면 화학 반응을 유도하지만 자기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가 열심히 그런 문화활동이나 매개자의 활동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작품으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조자 하는 그 성질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릴레이 작업을 보고 현대무용가 모지민 작가분이 오늘 이제 수색역하고 수색역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토끼굴을 무대로 해서 퍼포먼스 공연을 하셨거든요. 요 영상은 이제 또 다시 이어져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본인이 열심히 막 땀이 날 정도로 예, 저 수색역에서 저 굉장히 동네 한 바퀴 막 열심히 퍼포먼스 공연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하고 나니까 좀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럼 평구 예. 그 수정역에서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예. 가다 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네네네. 그 토끼굴이 사용없이 따라가다 보면 마포구가 거짓말처럼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와 구를 연결을 네네. 하고 그래서 이 제가 생뚱맞게 네네. 제목을 구더기에 숨 쉬는 방법을 네네. 했고 오. 그래서 시간에 일부러 이제 그렇죠 이 한파에 정말 이 온 몸이 젖을 정도로 제가 그 땀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따라가 봤는데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뒤따라가면서 봤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의 이제 시선이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눈 동자가 돌아가서. 맞아요. 저게 뭘까? 이제 카메라 두 대가 따라가면서 이제 촬영을 또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얼굴이 또 많이 알려지고 워낙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이 유명세가 그러니까 이게 저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매체에서 모지미 씨를 보면 아,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유명세가 긍정적인 유명세가 이렇게 겹을 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공연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김영란 작가님이 이제 공연도 보시고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그 멘트로 좀 어떠세요?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느낌이 어떠신지. 그 2021년도 많이 힘들었고 2020년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뭐 코로나 4차 유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못 만나고 막 그러면서 또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또 막 그런 또 격리가 되고 또 사람들 간에 또 네트워크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 은평 이슈웨이라는 그런 우리 조직을 뭐 이끌어가는 우리 옥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지욱 선생님 그리고 모지민 작가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 이정 작가님 다들 너무 애쓰시고 너무 재밌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올해를 또 보낼 수 있게 됐고 어쨌든 이런 그 것들이 은평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걸 보면서 나름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일종의 뭔가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릴레이 전시에 대한 저희 이제 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었던 2021 N게이 서울까지 이제 폭넓게 의미를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공연해 주신 오지민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은평 이슈웨이 옥정호 대표님을 모시고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일단 기본적으로 연대일 텐데 이 연대를 저는 최대한 느슨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했던 기관들하고 계속 같이 이어나가기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조금 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저희 인평 이슈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목 씨 너무 잘해.